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옥스윙은 세상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의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윙 방법입니다. 자, 백스윙 궁금합니다. 늘 백스윙을 어떻게 빼서 어떻게 들고 뭐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옥스윙은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백스윙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냥 일단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왼손 사용하는 게 익숙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이용해서 그냥 이 낮고 길게 빼서 직후방으로 카메라 방향으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등 뒤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냥 오른손으로 확 잡아당겨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바로 공을 후려쳐도 정확하게 공을 칠 수 있는 위치거든요. 다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 빼버립니다. 뒤로 다시 이렇게 잡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옥스윙 셋업은 공을 오른발 안쪽에다 두게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안쪽으로 빼서 치게 되면 쭉 봤을 때 저는 지금 딱 빼고 딱 끝 했죠? 그랬는데 지금 날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도 한 187 정도 나오네요. 다시 보세요. 옥스윙 셋업은 공을 오른발 쪽에 세팅하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 아주 시리즈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바로 뒤로 잡아 빼고 때렸을 때 당연히 푸시 드로우가 나오면서 쭉 지금 드로우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골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칠 때마다 슬라이스 나고 하죠? 왜? 선생님들이 낮고 길게 빼고 해가지고 백스윙 높게 들었는데 뭐 체중 이동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클럽 페이스 다 열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도 198 나왔어요. 다시 여기에서 바로 오른팔 뒤로 쭉 잡아 빼서 빵 때려주고 여기에서 딱 끝난 데서 멈추고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엄청 세게 치나요? 아니에요. 옥스윙은 백스윙을 바로 뒤로 잡아 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골프를 했기 때문에 되게 유연해요. 그러니까 쫙 가고 위로 쭉 들어요. 최대한 뒤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 스윙 궤도대로 해서 쫙 들어가. 그 다음에 치기 위한 자세로. 그러니까 백스윙은 들기 위한, 가장 높이 갖다 놓기 위한 자세. 왜? 몸을 많이 꼬기 위해서. 그리고 치기 위한 자세로 그 탄력을 이용해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치는 건 여기에서 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못 가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굳이 선수들 쫓아가다가 조난당하지 말고 바로 하산할 수 있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즉, 실리를 추구하자 이거예요. 물론 선수들은 높이 올라가서 돌아 내려오는 것도 실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올라갔다가 돌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그게 안 돼요. 행여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오른쪽에서 유연성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다운스윙 팔로우스루 때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하러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공을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뭐 백스핀을 당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린에 올려놓으면 플레이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뒤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나올 법한 질문이 뭐냐면 뒤로 팍 잡아빼면 이거 스윙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션으로 연습할 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스윙할 수 있는 분도 엄청 유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뒤로 잡아 빼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쓱 밀려 올라가도 이만큼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부류인데 한번 제 스윙 보세요. 저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뺀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제 스윙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겠지만 완전히 밑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쳤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아마추어 골퍼는 절대로 프로를 따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이 어떤 거랑 같냐면 지금 뭐 저는 서울 지역에 사니까 그냥 청계산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인데 갑자기 무슨 뭐 한라산 등반한다거나 지리산을 무슨 뭐 종주한다거나 이런 걸 쫓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조난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뒷산만 올라갔다 와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골프를 즐길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추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는 거는 옥스윙의 기본 셋업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바로 뒤쪽으로 잡아 빼고 쳐버리면 여기에서 굉장히 간결한 스윙으로 또 세게 치는 것 같지도 않잖아. 얼마나 멋진 푸시 드로우가 나와요.
백스윙은 절대 높게 들거나 낮고 길게 빼서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뒤로 잡아 빼세요. 오른손은 무조건 잡아 빼세요. 그리고 빡!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공 위치는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공 위치도 멀리 갔기 때문에 체중 이동을 해서 와야 되는 그 위치인 거지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공이 오른쪽에 있어야 훨씬 더 잘 칠 수 있어요. 그게 옥스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유인 겁니다. 아셨죠? 절대 백스윙 위로 들지 말고 바로 뒤로 확 잡아 빼는 그런 스윙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완전 다른 골프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